안녕하세요, 여러분. 콘사하우 2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될 일이 있냐 말이죠. 왜냐, 콘사하우 1탄에서 산 콘사를 그때 몇콘 샀죠? 꽤 많이 샀잖아요. 그런데 딱한콘 사용했어요. 한콘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직도 보관 중이거든요. 근데 또 이만큼 사버렸습니다. 어떡하지? 제가 콘사를 잘안 사는데, 콘사를 안 사는 이유는 첫 번째, 감기가 귀찮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합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합사를 고민하는 것도 너무 재밌긴 한데, 저는 옷을 뜨는 과정이 더 재밌어서, 합사를 하는 그 고민하는 과정이 조금 귀찮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되게 얇은 실을 사면 합사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쁘게 막 이렇게 섞고 하면 진짜 이쁜 거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되게 마음이 여유로울 때 하게 되고, 막 급하게 막 이렇게 떠야 되는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막 진짜 급하게 뜨개를 하고 싶을 때 합사하고 막 이러면 좀 저는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의 취향이죠. 그래서 저는 잘 만들어진 볼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늬 같은 걸 떴을 때 약간 평평해지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콘사에도 장점이 엄청 많아요. 우선 실이 끊겨져 있지 않으니 매듭이 거의 없죠. 나중에 내가 실 정리를 할 때도 엄청 실 정리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되게 조금 저렴한 금액에 좋은 성분의 실을 쓸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볼실의 울100 가격이랑 콘사의 울백 가격이랑 옷 하나를 떴을 때 콘사가 훨씬 저렴한 건 확실해요. 좋은 성분의 실을 조금 저렴한 가격에 쓰고 싶을 때는 콘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이거를 구매까지, 그러니까 결제까지 이어지게 된 아이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그 아이는 바로 얘 때문이에요. 얘는 셔틀랜드 울이거든요. 네, 제가 비카라 가디건을 셔틀랜드 울로 떴어요. 이 니트 컨테이너의 셔틀랜드 울인데 조금 까실까실하고 따끔따끔해요. 실 자체가 굉장히 거친 이런 부드러운 느낌도 좋긴 저도 좋아하는데 저는 이런 거친 느낌도 좋아하거든요. 그울 니트만의 그 뭔가 까스러운 그런 느낌도 저는 나름 좋아하거든요. 셔틀랜드 울인데 이 색깔이 또 너무 예쁘고 이걸 사기 위해서 이걸 다 샀다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요 정도 굵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합 또는 3합 정도만 하면 충분히 또 제가 좋아하는 4.5, 5.5 사이에서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레이 멜란지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그레이와 연한 그레이, 진한 그레이 같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살짝 베이지 톤 같은 것들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쁩니다, 색깔이. 제가 원래 합사하는 거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데, 막 여기에 이런 베이지 톤도 같이 합사해도 색깔이 은은해질 것 같아서 예쁠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런 아이보리 합사에도 그렇고. 콘사의 장점은 진짜 이렇게 내 맘대로 합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색깔을 정말 내 맘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진짜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만졌을 때 굉장히 거칠어요. 거칠고, 피부에 대었을 때는 당연히 따끔따끔합니다. 저는 비카라 가디건을 되게 잘 입고 있고, 안에 티셔츠 하나 받쳐 입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따가운 거못 느끼면서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순수히 제 옷을 뜨기 위해서 산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거 입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콘사 한 콘을 사면 얘로 단독으로 옷을 하나 뜰 수도 있고 아마 분명히 남을 거예요. 그럼 남은 실로는 다른 실로 합사해가지고 또옷한 벌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콘사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콘사의 장점은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연 올겨울 작업할 수 있을까? 예쁘네요. 굉장히 거칠거칠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고 싶었던 게 이것 때문이었어요. 제가 사실 어제 밤에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안한 이유가 얘 때문이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밤에 촬영하니까 얘 그냥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색 아니고 진밤색이에요. 진밤. 이렇게 약간 진짜 진한 밤색인데 너무 고급스러운 색깔? 이걸로 꽈배기니트 뜨면 진짜 고급스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색깔입니다. 지금 보이는 요 색깔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약간 밝은 갈색이랑 진한 갈색이 섞여 있어요. 아, 이걸로 진짜 꽈배기니트 뜨면 진짜 고급스럽고 이쁠 것 같은데 저 지금 한만뜨레 하잖아요. 근데 그거 이걸로 뜨고 싶어요. 사실 너무 예쁘다. 하지만 이 색으로 함께 뜨기를 뜨면 안 보여요. 코가 안 보여. 그래서 얘는 혼자 있을 때 쓰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예쁘다, 진짜. 제가 이번에 니트 컨테이너 쇼핑을 할때주 목적이 뭐였냐면 도톰 램스울이었어요. 도톰 램스울. 제가 니트 컨테이너에서 실을 사고 싶은데 아니면 콘사를 사고 싶은데 정말 힘든 게이 얇은 15수였거든요. 15수가 되게 다양하게 합사할 수 있어서 진짜 좋긴 한데, 15수 1합으로 감겨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기본 4.5 정도 뜨려면 6합을 감아야 돼. 그러면 뭐, 한 볼을 감아서 안에서 하나, 밖에서 하나 꺼내 쓴다 해도 세 탈의를 감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생각보다 좀 힘들거든요. 이 15수 1합의 램수를 구매하기가 조금 마음이 걸렸어요. 근데 아직도 못 쓰고 있는 이유도 그거의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구매를 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도톰 램수울이 있는 거예요. 도톰. 도톰해요. 그래서 2합 정도만 해도 충분히 쓸수 있는 도톰한 램수울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구매한 이유가 얘가 도톰 램수울이기 때문에 구매했어요. 그래서 한두번 정도만 아니면 한 번만 감아서 안에서 한 번, 밖에서 하나 이렇게 꺼내 쓰면 2합이 되잖아요. 충분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램수울도 램수울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얘도 도톰 램수울이거든요. 근데 얘는 부드러워요. 근데 얘는 살짝, 얘도 도톰 램수울이거든요. 니트 컨테이너에서 도톰 램수울만 약간 휩쓴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근데 얘가 살짝 조금 더 까다로운 느낌. 아, 까슬한 느낌이 있긴 해요. 얘는 제가 진짜 언젠가 꽈배기 니트를 하나 떠오겠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다. 정말 고급스러운 색깔이에요. 저희 아빠곰님께서 니트를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몸이었으면 이걸로 남자 니트 떠도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일 없다는 거. 남자 니트를 뜰 일은 네, 잘 없습니다, 제가. 그리고 도톰 램수울 좀 보여드릴까요? 도톰 램수울. 제가 니트 컨테이너에서 도톰 램수울을 휩쓸었다고 했잖아요. 아, 조금 밝게 나온다. 이거 훨씬 더 고급스러운 와인색인데 왜 이렇게 약간 붉게 나오지? 제가 도톰 램수울을 또 샀습니다, 이렇게. 아, 사실은 요거까지 이렇게 세 개. 얘는 그냥 진짜 평범한 아이보리예요. 사실 제가 전에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매할 때도 아이보리를 합사용으로 하나 샀거든요. 걔는 되게 얇은 15수 1합. 근데 얘는 도톰 램수울. 활용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완전 대용량. 사실 이 아이보리색은 언제든 합사하기가 좋더라고요. 어디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베이지 계열과 섞으면 또 다른 약간 그런 느낌 나고, 얘랑, 이런 애들이랑 섞어도 예쁘고, 뭐, 이런 애들이랑 섞어도 예쁘고, 제가 다 그렇거든요. 이 아이보리 색깔은
다양하게 합사하고 싶어서 샀고, 또 가끔 막 아란 스웨터 이런 거뜰때 이런 아이보리색을 뜨고 싶잖아요. 기본색을 쟁여두고 싶은 마음에 샀습니다. 제가 늘 색깔에 반해서 실을 사요. 그러다 보니 가끔씩 기본색을 뜨고 싶을 때, 검은색, 흰색, 뭐 곤색, 뭐 이런 진밤색, 뭐 이런 거 뜨고 싶을 때 없어요. 그런 색깔이. 맨날 나한테 있는 색은 막 화사한 핑크, 화사한 보라색, 뭐 약간 색깔에 반해서 실을 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약간 이런 실들을 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무난한 색들. 배색할 때도 써도 좋고. 그리고 얘는 와인색인데 지금 좀 살짝 좀 색깔이 좀 그렇네. 약간 고급스러운 와인색인데. 얘도 도톰 램수울이라서 샀어요. 근데 같은 램수울 80일 건데 만져보면 얘가 제일 좀 부드럽고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해요. 자, 그리고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을 사보면 늘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야? 아, 배송을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색깔 실만 샀지? 약간 이런 느낌 들때 있잖아요.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약간 취향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이 왔는데, 똑같은 색 아니야? 거의 비슷한 색깔의 실들이 왔습니다. 얘는 도톰 램수울이고, 얘는 15수 1합짜리 램수울들입니다. 네, 똑같은 색 아니고요. 조금씩 달라요. 정말 아주 미세하게 다릅니다. 진짜. 네. 뜨개를 할때 정말 미세하게 다른 색깔 중요하잖아요. 그쵸? 왜 이렇게 똑같은 색을 샀지? 아. 왜 그랬지? 어쨌든 저에게 왔으니 이건 저의 친구들. 얘는 15수 1합 비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도톰 램수. 느낌 많이 다르죠? 얘는 15수 1합, 얘는 도톰 램수. 저는 이 도톰 램수율이 너무 좋네요. 아직 사실 제가 써보지 않아서 여러분 이거 진짜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우선 합사를 좀덜 해도 된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구매를 했다는 거 염두에 두세요. 막 요렇게 두개뭐 섞어가지고 작업해도 진짜 오묘한 색깔 나올 것 같아요. 예쁘다. 그리고 색깔에 반해서 구매한. 아, 이뻐. 제가 복덩이랑 함께 하고 나서부터 이 노란색의 매력을 정말 노란색으로 제 옷을 떠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덩이가 노란색이 진짜 찰떡같이 어울려요. 진짜 노란색 입혀놓으면 막 노랑 병아리 같고 막 진짜 귀엽거든요. 그래서 진짜 노란색을 보면 지나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버렸습니다. 얘는 도톰 램수울이 아닌데도 저의 결정의 역할을 했으니 굉장히 색깔이 예쁘다는 거. 이 개나리 같은 색 이걸로 복덩이 옷을 떠주고 싶은데 이게 램수울이에요. 사실 아가들한테 좀 까칠할 수 있어서 좀 오래 묵혀둘 것 같습니다. 복덩이가 한 적어도 한 3살, 4살? 요 정도 됐을 때, 아우터 안에 이제 옷다 입고 위에 입는 가디건, 조끼, 이런 거를 하나 떠줄까 싶어요. 근데 조금 묵혀두고 쓰죠, 뭐. 묵혀둘지언정 사고 싶다. 이런 느낌? 이걸로 복덩이 옷한 10벌 나올 것 같아요. 어떡해.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색깔에 반해서 산이 아이. 역시 램수울. 램수울이고, 15수 1합이라서 많이 감아야겠지만 뭐 합사하는 용도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랑 살짝 한 줄만 딱 섞어도 완전히 약간 살짝 핑크빛 도는 예쁜 옷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합사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얼마 전에 솜솜니트 모헤어 공구할 때 샀던 모헤어들이에요. 색깔 진짜 예쁘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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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사하면 넘나리 이쁠 것 같지 않나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합사하면 진짜 완전 뭐라고 해야 되지? 뽀송한 여기 모헤어가 엄청 뽀송하거든요. 뽀송하면서
되게 사랑스러운 핑크 느낌의 계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거 어차피 복덩이 옷도 뭐 엄청 조금밖에 안될 건데, 제 옷을 하나 떠볼까요? 센 노란색으로? 네, 그렇습니다. 시내 파묻혀 사는 김뜨기입니다. 하지만 계속 파묻혀 살고 싶네요. 너무 좋아요. 이거 뭐 언제 다 쓰겠냐는 마음에 약간 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행복합니다.